10시 시황 체크인 들어가겠습니다. 간밤 미국장 증시의 바닥론과 함께 기술주가 장을 주도하면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소폭의 상승에 그쳤고 나스닥이 1% 넘는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선방한 실적으로 넷플릭스가 본장에서도 7%의 상승을 보였고요. 메타, 아마존, 애플 등 기술주와 반도체주까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약세장에 바닥이 나왔다는 의견과 또 기업 실적들이 예상보다는 좋다, 선방했다라는 이 호재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수의 오름세가 일단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장도 오늘장 상승세 출발하면서 상승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현지 시간 21일에 있을 ECB의 11년 만에 첫 금리 인상과 다음 주에 7월 FOMC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주식 시장인데요. 오늘장 양대 지수의 상승세, 이 가운데서 코스피는 2400선에 대한 저항이 뚜렷한 모습입니다. 10시 구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틀째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0.4%가 오르면서 2396.36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2조 1000억 원 가까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04%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2387선, 시가가 저가가 됐고요. 장중에 2398선 부근까지 올라섰지만 2400선 터치 어려운 시장입니다. 현재는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2396.42포인트고요. 9.57포인트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도 좀 뒤바뀌었고 수급도 좀 뒤바뀌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결국에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을 매도하고 코스닥을 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순매수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283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450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기관 쪽에서 836억 원어치를 매도하면서 동반 매도세 개인 기관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오늘장 나오고 있죠. 달러화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원화가 소폭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 유가증권 시장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가보시죠. 코스닥 나흘째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790선에 대한 지지력이 뚜렷합니다. 0.21% 오름세고요. 792.38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2조 4천억 원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오늘장 오름세 출발했고요.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더 크면서 강보합 0.28%의 상승으로 시가를 형성했습니다. 792선의 시가를 형성했고요. 장중에 791선 저점을 마련했고 장중 고점은 794선 부근입니다. 현재는 그 중간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792포인트 근방이고요. 1.26포인트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 하루 만에 매도 5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817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기관 쪽에서 110억 원어치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기관의 매도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코스닥에서 9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개인 쪽 나흘 만에 순 매수 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특징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코로나 확산의 수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수혜주가 급등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일동 제약입니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었던 이 종목, 일본 제약사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승인 결정이 현지에서 보류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곧바로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하한가에서 시세 형성되고 있고요. 37,4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긴급 승인 보류 결정이 주가에 악재가 되며 그간의 기대감들 다 꺾이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재택근무 관련주와 원격 교육주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 실천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째 오늘까지 7만 명 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위험군은 급하지 않은 외출 등을 자제하고 또 불가피한 경우에도 밀폐, 밀접, 또 밀집 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또 시설 내에서 취식을 하거나 또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많은 학교들이 방학 종업식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원격 수업주가 또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죠. 메가MD가 상한가 시세 보여주고 있고요. 3,590원 선 YB 엠넷도 25%까지 급등합니다. 애니능률과 IB 김영이 13에서 15%까지 강세를 띄고 있고요. 반면에 재택근무 관련주는 상승을 하긴 합니다만 소폭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포트가 0.17%, 브리지텍 0.99%, ECS가 3% 탄력, 다만 은봉이고요. 진단키트 관련주 가운데 미코바이오메드가 5%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진단키트 뿐만 아니라 또 원숭이 두창의 진단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WHO가 원숭이 두창의 보건 비상사태 결정 여부를 현재 시간 21일 논의 이후에 발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하면서 미코바이오메드가 13,8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주들을 좀 모아보겠는데요. 시장 오늘 2,400선에 대한 저항 가운데서도 여러 이슈주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신규 상장주 반응이 또 긍정적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또 투자 유치 소식이 나왔죠. 토스의 운영사 비바 리퍼블리카가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다울 인베스트먼트가 초기 투자로 참여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번 추가 투자에서도 소폭 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고요. 다울 인베스트먼트가 11%의 강세에 모회사인 다울 투자증권도 1%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월드와 한국전자인증 각각 10%와 1%대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죠. 루닛입니다. AI 기반의 영상 진단 플랫폼 기업입니다. 암 진단을 위한 AI 영상 분석 솔루션이 대표적인 제품이 되겠는데요. 현재 전 세계 600여 개 의료기관에 루닛의 제품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외 판로가 있는 기업이고요. 또 유망한 암 진단 쪽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오늘장 주목을 받습니다. 특히 공모가가 공모가 희망밴드보다 낮게 3만 원 선에서 설정이 됐고요. 오늘 시초가는 3만 800원, 이 이후에 주가는 17%까지 급등하며 3만 6,3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이틀째 상한가를 시도했었던 모아데이터가 현재는 19% 상승 탄력 둔화되고 있고요. 또 자동차와 건설의 인적 분할을 결정한 코오롱 글로벌이 4%, 장중에 26%까지 급등했다가 4%까지 탄력을 둔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오늘 신원 종합개발은 대규모 수주가 있었습니다. 5%의 상승 유지하고 있는데요. 2,313억 원 규모의 신축공사 수주 공시가 있었던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의 특징주 메타버스 관련주 꼽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바닥론과 함께 미국 내에서 성장주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테슬라에 대한 실적,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 또 관련한 기술주의 주가 회복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장주들이 우려보다 나은 실적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많은 성장 주식들이 순환매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상승하고 있는 움직임 나오는데요. 플랫폼, 게임주에 이어서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가 시세를 봤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장중에 18%까지도 오름세를 보였는데 현재 15% 상승하면서 27,700원 선이고요. 넥스트와 MP 5%에서 14%의 강세, 옵티시스와 덱스터도 나란히 4%에서 7%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봐야 할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명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의 시황 한마디 남겨주시죠. 네, 오늘장 시황 한마디는 실적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넷플릭스와 테슬라 실적 호조가 발표가 되었고요.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되는 실적 호조 소식 덕분에 나스닥이 어느 정도의 바닥 확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쪽에서 반도체 제조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면서 500억 달러 규모의 법안 추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한번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약세장에서의 이런 바닥 확인이 이제 좀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바닥이 확인이 됐다고 해서 큰 폭의 상승을 기다리기에는 아직은 좀 거쳐야 될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좀 있으니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극단적인 이런 비관주의는 조금 약화되었다는 점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분기 실적 잘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바닥선에서 좀 얼굴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입장선 위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로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우리 장에서 뭐 실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크게 눈에 띄지는 않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실적에 부진했다는 반응으로 7%까지 급락하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미국장 올라서면서 우리 장도 일단 올라서는 모습 동반해서 나오고 있고요. 다만 2400선 좀 어렵습니다. 오늘 특징주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수혜주 오늘은 또 원격 수업주 쪽으로 매기가 이동하는데요. 이번 주가 학생들 방학이란 말이죠, 금요일에. 그런데 또 원격 수업 관련주가 강세인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결국엔 7만 명 다시 도달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한 1년 전 또는 2년 전에 움직였던 테마들이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었고요. 이렇게 원격과 관련된, 원격 교육과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었는데 오늘 그것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메가MD, YBM넷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확진자 이런 우상향 가능성에 따라서 메가MD는 상한가까지 치솟는 이런 모습 보여줬고요. 그동안 내렸던 이런 기간이 또 워낙 길다 보니까 이런 바닥선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는 것이 좀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 재택근무 이렇게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확산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랠리를 좀 더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 보고 있고 9월 정도에 20만 명까지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좀 더 우상향 될 가능성 정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장대 양봉의 이제 흐름에 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매도하시지는 마시고요. 좀 더 홀딩하셔가지고 추가 수익 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동제약 같이 이제 이렇게 한가로 직행하는 이런 종목도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치료제 승인 보류 때문에 한가로 직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총 1조가 간당간당한 수준인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내일이나 다음 주에는 시총 1조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일본 쪽 승인 보류가 아무래도 좀 크게 나타났고요. 제약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이런 승인 보류 또는 승인에 대한 거절 이런 것들은 뭐 피할 수 없는 악재인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뭐 예상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어쨌든 물량이 가득 차서 엑시트 하시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내일 또는 다음 주라도 이렇게 기스난 종목 같은 경우는 가져가시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탈출 또는 비중 축소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일동제약 최대한 빠른 손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원격 수업 관련주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보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보유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슈주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오늘 시장 다양한 이슈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눈에 띄는 이슈가 또 부지점장님 따로 있으실 겁니다. 어떤 점을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처럼 일제히 오르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요. 뭐 테마나 개별 종목 이로 좀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토스 관련된 이런 종목 오랜만에 한번 눈에 보이고요. 다울 인베스트먼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 투자부터 토스에 투자했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추가적으로 또 투자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울 인베스트먼트뿐만 아니라 미래에셋 증권도 또 이제 참여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성장 산업 에 대해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좋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종목 자체가 이제 꿈틀거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아데이터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것들이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입니다. 무상증자 발표된 전후로 트레이딩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권리라 관련된 이제 일정과 관련해서 전후로 또 이제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모아데이터도 이제 이틀 연속으로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이런 모습 보여줬고요. 이번에도 그런 권리라 효과의 연속성에 대해서 검증을 조금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금 무증이 예정이 된 기업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종목들은 따로 이제 관심 종목으로 빼놓으셨다가 그런 일정이 나올 때 또는 변경일 때 체크하시면은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무상증자 관련주 단기 트레이딩 여전히 가능한 그 모멘텀이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토스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서 기업 가치 8조 5천억 원 인정받으면서 기업은행의 시가총액도 넘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의 상승도 두드러지고 있죠. 이 흐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지금 어쨌든 글로벌 IT 기업들이 뭐 좀 투자를 줄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성장 산업 좀 확실한 좀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오히려 더 늘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이라든지 구글 또는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의 대장주 격인 로블록스와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차트에서도 바닥을 좀 턴하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만 해도 13% 반등을 하고 종가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자이언트 스텝과 맥스트가 함께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좀 커플링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좀 적게는 40%, 많게는 60% 가까이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가격대에서 혹시나 성장 산업 이렇게 투자 포트폴리오에 한번 담아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도 지금은 저가 매수로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발목을 잡는 것은 계속적인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어쨌든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40-50% 빠지면서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서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로 이제 모아가신다면은 메타버스 테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위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자이언트 스텝도 있고요, 맥스트도 있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위직 스튜디오도 있고 이제 가능한데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위직 스튜디오를 관련해서 뭐 좀 많이 푸시를 좀 가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한 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 시각입니다. 차트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중에서는 굉장히 조금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총도 1조 수준이어서 쉽게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기보다는 이제는 좀 실적적인 면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앞으로도 미국 장과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점에 따라서 오늘장에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쪽은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가 될 수 있겠지만 시가총액 규모라든지 실적의 추이를 봤을 때 위즈윅 스튜디오가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 주셨네요.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시장이 선반영했다는 인식, 이들 종목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시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